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 꿀 같은 안마의 자를 뒤로 하고 이제 그래도 오늘 브이로그 찍으니까 좀 괜찮은 상태로 다시 정돈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엔 임상의학센터 임상 1팀에서 근무 중인 정하늘입니다. 저희 임상의학센터는 모든 임상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연구자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임상시험 진행 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서 임상시험 전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주요 과제로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제, 신약, 당뇨, 고혈압, 수액, 대표 품목인 컨디션의 숙취 해소 등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되면서 변비, 항암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제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빵과 시리얼, 우유, 이렇게 잼 같은 거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야외 뷰를 보면서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2층 임상개발실입니다. 저희 임상개발실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안쪽에 저희 임상 1팀이 속해 있는 임상의학센터. 여기 1팀과 2팀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제자리로 가볼게요. 현란하죠?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 상품들을 세트로 맞춰놨는데요. 절대 협찬은 아니고요.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계획서들 놓여있고 귀여운 뽀짝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하나 두꺼비를 갖다 놓고 마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찍었던 사진이고요. 빠오 애기 때 엉덩이. 이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볼 건데요. 임상 계획서 작성, 임상의학센터 그룹 스터디, 임상시험 모니터링, 연구자 레버 업무를 하고 오늘의 하루를 마칠 예정입니다. 계획서는 이제 저희 과제별로 작성이 되는 문서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 임상시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상자의 안전과 약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관에 다녀온 모니터링 방문에 대한 결과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과제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규 파이프라인 과제 준비를 위해서 약물의 배경 지식과 경쟁 약물의 임상 정보 등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항암 스터디 그룹 발표를 위해 이제 이동해보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오늘 임상의학센터 항암 스터디 같이 하는 저희 스터디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에서 네 번째. 오늘 정한을 나 끝났다. 예쁘게 만들었어. 이게 다예요. 이 경우는 트리트먼트 나이브인 환자가 대상이 확연히 개선이 되고 내전이 환자 이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라는 표현시에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약물의 노출도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아파서 처방받은 거 막 올릴 때 가끔 있잖아요. 위장약 많이 처방 주니까 사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럴 때 보면 이거 우리 약물이래 이런 거 생각? 아니 왜 우리 약 아니고? 아 맞아 맞아.
이제 승진하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대리 때부터 매니저를 해왔으니까 그거의 연속?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후배들이랑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그들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는 다행히 직급으로 안 불러서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똑같잖아. 아 날씨 좀 덜 더웠으면 청계천도 걷고 그랬을 텐데. 난 시원한 회사로 나가시죠. 저는 가끔 서류 업무에 너무 지쳤을 때 마음도 좀 비울 겸 이렇게 바인더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마침 서구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했던 과제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재균 시험에 대한 계획서였고 이거는 정말 제가 무려 신입 때 제 멘토 선배와 함께 진행을 했었던 식이 영양 평가에 대한 과제의 계획서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굉장히 장기로 진행된 과제였는데요. 얼른 무사히 끝나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저의 옛날 과제처럼 이곳에 잘 보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약의 임상 3상 정기 모니터링을 위해 기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중이라 안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모니터링 마치고 랩업 시간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때 확인한 것들 저희 연구관에서 선생님이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팀의 막내인 고현주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상 1팀 신규 CRA 고현주입니다. 많이 배우고 하늘님처럼 훌륭한 CRA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와. 아, 네, 선생님 오늘 모니터링 다 진행했고요. 제가 EMR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병력이 수집되어야 되는데 이 환자가 맨날 다 통증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날짜 이거 뭔가 썼거든요. 네네네. 아 선생님이 뭐 또 가이드 또 주시나요? 네. 시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오늘 모니터링 하신다 수고 많으셨고. 아 맞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 과제 그 다음 달에 한 두 명 정도 더 스크리닝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스크리닝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메일로 한 번만 이거 랩업한 거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바로 또 전화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의 역사를 많이 듣고 배웠는데요. 다른 선배님들처럼 저도 신약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허가 출시까지 제 손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모니터링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희가 외근 나오면 병원에서 바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련하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